여기다 구워야 돼. 마세 손으로 밀어도 안 지워지고. 근데 젤이 더 좋은 건가? 그리고 일반 네일처럼 말릴 시간이 없고 구우는 건 필요. 일정 정도 아까 젤을 마셔서 그냥 뒀으니까 안 마는 거지. 맞네 맞네. 아 난 젤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근데 그 오일이 제일 첫 번째로 발라지는 거. 그래 맞아 맞아. 나도 사람이라 짜증 까먹을 때도 있어서. 일반 네일로 먼저 설명을 하면 이건 베이스 코트. 컬러를 바르기 전에 손톱에 발라주는 거. 착색 방지.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바르고 컬러를 바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손톱 모양 다듬는 거. 그렇게 하고 컬러 하고 또 굽고 초콜릿 한 번 한 다음에 굽고 그다음에 닦아가지고 미용하지 닦아내고 그다음에 탑코트 바르고 굽고 또 한 다음에 또 끝에 한 번 더 닦아내고. 약간 계속 닦아요? 계속 닦아. 벌써 구웠다고요? 오, 이게 왜 굳지? 신기하네. 오, 괜찮네. 편의점에서 좀 빨간색 하나 사야겠다. 편의점에 파는 거 있잖아요. 일반? 어, 일반. 아, 똑같은 거 아니야? 편의점에 써가지고 그냥 집에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많이 팔던데.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구나. 더 했다, 나는. 아, 나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빼고 싶은데. 30초가 왜 이렇게 길지? 이미지 굳은 거예요? 아, 신기하다. 여성분들은 돈 많이 들겠다 이거. 10만원?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거의 10만 20만원 하죠. 그 돈이면 커피가 몇 잔이야? 커피를 위해서 마시네. 아 그냥 커피를 사랑해서. 끝. 빨간색 딱 깔끔하죠? 오 이쁘다. 괜찮네. 일단 제가 배워봤고요. 이 손님에게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푸셔라는 제품과 이 니퍼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제가 쓰면은 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게 잘못하면 이제 출혈이 심하게 생길 수도 있어서 오늘은 제외를 하고 차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저도 바른 색깔인데 이런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제프션.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 앞에 손톱이 다 갈릴 만큼 계속 가면 돼요? 손님 씨? 네? 손톱을 스케일을 어떻게 잡아드릴까요? 조금만 남겨주세요. 쉐이브하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요새 앞쪽이 뾰족하게 하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오늘 푸시 없이 피날 것 같은데. 마기 버전인가요? 근데 솔직히 이쁘게 됐다. 그치? 오, 좀 깔끔해졌지? 네. 자, 30초 동안 있어야 되는데 식사하셨어요? 네, 네.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시면 이제 손님 간의 그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실 때는 항상 말씀을 많이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손님이 이제 많이 오고 번창하거든요. 30초만 할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네. 이 기계가 뭐예요? 아, 이 기계는 이제 손톱을 구워주는 기계, 그 와플 기계 많이 보시죠?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열로 이제 열이 아닌 자외선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하나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반짝거리죠? 구워졌죠? 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색을 칠해줄 건데요. 얇게 해드릴까요? 두껍게 해드릴까요? 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얇게 해주세요. 지금 피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좋아요. 1분 동안 하면은 저처럼 이런 진한색이 나올... 혼자 오셨어요? 아, 친구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샤넬 좋아하세요, 샤넬? 아,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요. 서비스예요? 네, 서비스인데 다 도금이에요. 아, 보시다시피. 예쁘네요. 샤넬 24K 도금. 네. 이 제품이 좀 크니까. 아, 이 제품은 이제 마지막에 굽고 나서 한번 닦아주는. 아 묻어있어요. 묻어있는데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네. 좀 그라데이션 제 입으로 좀. 손님한테는 이거를 제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발라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초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 위에다가 얇게 칠해주시고요. 부어주시면 됩니다. 30초 동안 부어주시면 끝나죠. 네. 그때 동안 제가 손톱에 낀 때 좀 빼드릴게요. 때가 많이 꼈나요? 아니요. 서비스가 정신이야.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젤 클리너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완성. 처음 찍은 잘해서요. 9점 드리겠습니다. 10점 만점이고요. 네네, 10점 만점이고요.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네일을 하는 방법과 네일 도구들도 알아보고 네일 기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가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좀 더 멋있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완벽한 아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시 만나요.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